아유. 연습하고 있었어요? 갔어요? 다 있다가? 아니, 다 같이 기다리다가 너무 늦어져가지고. 아. 선천 오빠랑 성아 오빠 그 장 보러 가시고 저 혼자 이렇게 남아서. 숨 고르고. 물 있나? 죄송합니다. 그 발레 시즈다. 네, 발레. 저도 있는데. 아, 이거 있어? 네. 저 이거 학원에 두고 왔어요. 우와. 발레 좀 알려줄까 하고. 알려주세요. 저, 네. 저 이미 지금 레슨 두 개를 했는데. 알고 싶어? 네. 어떤 거? 그냥. 턴 알려줄까? 저 아까 좀 하다가 진짜 못하더라고요, 저. 아, 현대 할 때? 네. 오, 다 알겠네. 아니에요. 되게 못하던데. 알려주세요. 어디까지 알아? 뭐 이런 것도 아나? 뭐요? 뭐 이런 거. 하나, 둘. 아 근데 이런 거. 딴딴딴딴 돌고 후지하고 뭐 이런 거 알아? 아니요, 알려주세요. 아 그래? 네. 턴 알려줄게 그럼 내가. 발레 수업이야 이게. 아 발레가 난 제일 어렵던데 진짜. 발레 제일 중요한 건 스팟이야. 하나를 정해놓고 네. 이거를 봤다가 빨리 돌려야 돼. 무슨 네. 말인지 알아? 네. 스팟. 그러면 아 이거 하나. 아 이거 아까 알려줬어요. 아까 해서 이걸 보고 근데 이거를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. 아 이렇게? 발레의 기본은 턴 아웃. 맞아 턴 아웃. 무릎이 옆으로. 그래서 이 상태에서 했어. 이것도 턴 아웃. 그리고 다리가 이게 떠 있으면 안 돼. 붙어야 돼. 그러니까 이 발로 디뎌서 올라가는 거야. 이렇게만 들어봐. 나도 이 정도인데. 아 진짜? 빨리 만든다고 생각을 해. 그렇지 그냥 더 이 정도만 해도 돼. 아 진짜? 그냥 너가 올릴 수 있는 정도? 정도? 아 잠깐 이게 뜨면 안 된다? 응. 아 왜 웃겨요? 아니 잘해서. 잘 배웠네. 아 진짜요? 다행이다. 이렇게 하고? 응. 그렇지! 지금 알겠어? 약간 이 발이 올라가줘야 돼. 와! 이렇게. 근데 여기 너무 미끄러워. 그러니까 이 발이 네. 빨리 두 바퀴 돈다고 생각해. 천천히 말고. 하나, 둘! 그렇지! 괜찮아! 맞아! 근데 여기서 더 서 있으면 진짜 잘했거든? 더 서 있으면 돌아. 아, 그래요? 할 수 있어. 하나, 안 돼! 아니. 하나는 너무 쉽잖아. 하나도 안 쉽네? 이건 너무 쉽잖아. 아 뭐가 쉬워? 나 지금 오늘 처음 봤는데?